마음환영을 하밀.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진년 동안거 결제 일이며, 이 불광사는 동안거 바라밀기도 입제 일입니다. 지금 오늘 모든 제 하찰에서 스님들이 3개월간 정진을 들어가는 결제 법어가 있고, 또 불광사는 이제 바라밀기도 입제했다 보니까 바라밀기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집중 수행 기간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거는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불교가 시행되는 모든 나라에서 행해지는 가장 오래된 수행 과정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이제 동안거도 하기도 하고 또 하안거를 하기도 하고, 원래는 이제 인도는 부처님 당시에는 하안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법납을 칠 때에 하안거를 낳느냐 몇 원을 낳느냐 중심이 바로 이제 하안거가 됩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동안거, 하안거니 다 안거를 안거해서 치기 때문에. 근데 세종께 부처님께서 이제 제세 시에는 아마 초기에 원래 뭐 처음부터 이런 안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후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안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기 경제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안거가 설정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 유행을 하면서 수행을 했죠. 부처님도 유행을 하셨고, 또 부처님 제자들도 따라서 유행을 했는데, 유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대중들의 일반 이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좀 불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라자가 있을 때의 일인데, 안건을 설정하지 않아서 뭐 여러 가지 겨울에도 여름에도 우기에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야채와 풀을 짓밟고, 또 지렁이가 짓밟히고, 또 많은 작은 생명이 죽게 될 텐데 어찌하여 부처님의 제자들은 유행한단 말인가, 이렇게 좀 실망하면서 화를 내면서 불평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제 곡식들이 많이 자라고 또 유행을 시작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생명들이 목숨 잃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비구들이여, 나는 우한 거에 하한 거에 들도록 규정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한 거 때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 안거라는 것이 그런 비판도 있지만, 수행자들이 여러 가지 해충이라든지 이제 유행하다 보면은 해충이라든지 그런 질병에 의해서 이제 많이 고초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가 많이 오는 때에는 올 때, 또 특히 이제 하안거라는 때는 한 군데서 3개월간 머물러서 수행을 해라.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한 곳에서 3일 이상 머무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경계를 하셨죠. 3일 이상 머물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안주하게 되고, 또 집착하게 되고, 여러 관계가 설정되면서 그 자리를 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행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었고, 또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런 과정들이 유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행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한 거가 설정이 되고 그 수행 과정들이 몇 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한 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집중 수행 기간이다라는 거죠. 그 집중 수행 기간의 시작이 오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불광 형제들은 이제 바람일 기도를 이제 하는 날이니까 보통 한국에서는 이제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가나선을 하잖아요. 화두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해인사에 출근해가지고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거 들어가기 전에 그 학인 때도 방장스님한테 가서 화두를 받아요. 삼천별하고 화두를 받았던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30년 전에, 31년 전에 화두를 하나 받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방장스님한테. 그래서 이제 뭐 그때는 학인들이 다 같이 가서 받는 거니까 1대1 면담을 하는 게 아니고 화두를 받으러 갔는데 그 방장스님께서 이목구라고 하나 화두를 줬어요. 이목구. 저만 받은 게 아니라 그때 갔다 하긴 같이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목구로 화두를 받았는데 그 화두를 들고 이제 가라사 수행을 하는 게 우리 조계종의 기본적인 수행으로 몇 년 이어지고 있죠. 근데 우리 불광 형제들은 제가 이목구라고 받았다면 우리 불광 형제들은 와바냐 바라밀이죠. 저보다 잘 아시죠? 와바냐 바라밀. 와바냐 바라밀이 내 화두요. 내가 볼긴 내 삶의 진함이 되는 거죠. 일종의 내 삶을 안내하는 그런 이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불광 형제들에게는 마하반냐 바라밀이다. 근데 그 마하반냐 바라밀을 내 삶으로 녹여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마음의 준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마하반냐 바라밀 드러내기 위한 세 가지 마음 실천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는 무량공덕 생명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의 무량공덕 생명이 있고 그 무량공덕 생명을 주신 부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인연 무중생을 존중합니다. 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의 참성품 무량공덕 생명을 성찰하지 못함을 참회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함께 이웃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같이 이렇게 불가 형제로 만난 법우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나의 무량공덕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 내 체득하지 못했던 나의 그러한 자신에 대한 참여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반야바라밀의 마바냐바라밀 형체는 또 순수불교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제 광자 덕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순수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부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그리고 아직 내가 무량공덕 생명을 깨우치지 못한 것에 대한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회복된다. 그래서 광덕 큰스님께서 이제 법어록이 이번에 책이 잘 나왔죠. 그죠? 우리 불광사에서도 그 읽기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 이제 보면은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신행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수행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가 아주 쉬운 언어로 알아보기 쉽게 잘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활자도 크게 나가지고
잘 읽어집니다. 저도 이제 매일 그걸 읽고 있는데 아주 명료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전집에 이제 어른 스님 전집이 있었거든요. 그 전집은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 많은 양이 많다. 야,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나 그랬는데 그거를 취약을 해가지고 법어로 딱 해놓으니까 아 이건 내가 일상에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몇 페이지라도 계속 읽으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법어록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믿고 긍정하는 사람만이 부처님의 공덕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절에 와서 기도하고 또 신행을 한 이유는 공덕을 읽기 위한 거잖아요. 이걸 가피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성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취. 예,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이 부처님의 공덕으로 장엄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주님 이런 이제 옛날에 경전을 보면은 이 성취라는 말을 다른 말로 장엄이다 이렇게 표현된 경전도 있습니다. 장엄하다. 그러니까 장엄된다는 말은 성취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한 이제 부처님의 공덕을 입는다라는 것 자체가 믿고 긍정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불교에 아주 맥이 있다고 봅니다. 불교의 핵심이 여기에 다 녹아져 있다. 믿고 긍정하는 사람만이 부처님의 공덕을 입는다. 그러면 부처님 공덕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은 잘 믿지 않고 긍정하지 않는 사람들, 부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명료해지죠. 우리가 부처님의 공덕을 입으려면은 믿고 긍정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 하는데 또 부처님의 가피가 잘 느껴지지 않고 성취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긍정하지 않는다. 자꾸 부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고 뭘 긍정하느냐라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순수불교가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 그리고 무한한 위신력 한량없는 공덕을 직접 긍정하고 항상 노력해 쓰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량 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 생명인데 그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긍정하자. 그것이 참된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임을 믿고 긍정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못하고 내가 무한 무량한 공덕 생명의 주인임을 모르고 내 문을 꼭 닫아놓고 밖에서 계속 그 문만 두드리는 그런 이제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이나 이런 데도 봐도 부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내가 오늘 내 무량공덕 생명이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일곱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친구가 집에 가서 오랜만에 친구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살림살이 너무 공고해, 가난해.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존심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자존심.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와줄고 도와주고 마음이 있는데 도와주려면 잘 받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 모르게 그 친구 외투에 이만한 금덩어리나 다 놓고 헤어집니다. 지금 이제 집을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안 났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생각하기를 지금쯤은 이제 안주머니 있는 금을 다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잘 묶고 잘 입고 잘 살겠지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그 친구가 사는 게 그대로 거예요. 공관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무 이제 답답해서 이 친구야 왜 이렇게 공고하게 사냐 그러면서 내가 너의 안주머니에 이만한 보석을 하나 넣어놨는데 그걸 팔아서 좀 살지.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언제 그런 걸 줬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져보니까 이 안에 이만한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금덩어리가 뭐예요?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인 거예요. 그 중생이 내 안에 원래 들어있는데, 거기 비우는 이제 친구가 중고로 되어 있지만, 친구가 줬다는 얘기가 부처님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는 무리한 공덕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고, 새롭게 움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리한 공덕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자산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내가 무량 공덕생명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늘 찌들려 사는 거죠. 그래서 늘 헐떡이게 되는 거예요. 헐떡이. 그리고 늘 그러다 보니까 뭔가 채우려 하다 보니까 채워지지가 않으면 갈증이 나죠. 갈증이 나서 그게 안 되면은 누군가에게 같이 사는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하고 자꾸 마찰하고 갈등하게 되는 거죠. 내 육신대로 안 되면. 그래서 이제 마음 살림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내지는 뭐, 자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아니고 실적이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인색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살림살이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살림살이가 넉넉하다는 말은 그 출발점이 바로 내가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 그 당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 그럼 뭘 믿느냐?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믿느냐? 물어보면은 우리 이제 불광 형제들은 대본에 대답 답을 하죠. 나는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건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저는 불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뭘 믿어요? 부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뭐예요?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무량공덕 생명임을 당신이 깨달음을 얻은 당체가 그것이고 또 그런 깨달음의 당체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49년간 말씀을 하신 거예요. 45년 동안 법문하신 내용이 우리 안에 무량공덕 생명이 있다. 그 무량 공덕 생명을 제대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부처님이 나에게 그런 무량 공덕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근인 걱정으로 마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근인 걱정으로. 근데 우리가 무량공덕 생명을 이제 아는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을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야 돼. 그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피로운 일이에요. 내가 부처님의 무량 공덕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불광사에 가면 언제든지 부처님을 뵙고, 그 무량 공덕생명을 내가 온 몸으로 느끼고, 온 마음으로 느끼는데, 그만큼 감사한 일이 없죠.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살림은 그렇게 무량 공덕생명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기도를 할 때도, 내지는 이제 바라밀 기도를 3개월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내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할 것은 무량 공덕생명임을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내 안에 무량 공덕생명이 환하게 빛나고 또 밖에 부처님의 그런 무량 공덕생명이 무량 공덕한 밝은 빛이 나를 훤히 비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어떠한 번뇌도,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번민도 다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게 바로 업 때문에 그렇죠. 지나온 업도 있고, 습관 때문에 그런 거죠. 업이라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습관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항상 이 지금 이 순간에 약동하면서 나를 감싸고 있는 에너지원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업장. 업의 곧 이 습관의 창고. 그게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 먹는 것에 의해서 그 업장이 꽉 내 스타일로 그 나의 어떤 정체성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업은 그러니까 불교의 업은 확정적으로 구조적인 것이 아니고 불교의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다라는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업을 업장을 업력에 의해서 어떤 결과로 나온 게 업보잖아요, 그죠? 이 업력이라는 게 있는데 업의 힘인데 결국 그것이 우리는 다름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음 먹고 나가지고 중생의 삶을 쭉 보니까 다 생로병사를 한단 말이에요. 생로병사 하는데 그 생로병사의 원인이 뭐냐라고 쭉 역관으로 찾아 들어가니까 뭐예요? 무명인 거예요, 무명.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지혜롭지 못한 거, 밝지 못한 거. 밝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가래입니다, 가래. 그래서 우리는, 12연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발하는 게 무명이고 또 하나가 가래예요. 무명은 내가 원래에 내가 알지 못한 지혜가 없음이고 그 지혜가 없음이 왜 생기느냐면 가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가래. 가래는 뭐예요? 내가 좋은 거는 계속 내 것으로 좀 끌어안고 가고 싶고 내가 싫은 거는 내치고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게 업력이에요. 그 이 업력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순경계 역경계가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나한테 나타나요. 좋은 게 가끔 보이기도 하지만 내가 싫은 게 자꾸 내 앞에 나타나기도 하죠. 제가 어제 저번 주에도 내가 어디 가서 본문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2주간
미국을 가면서 조금 편하게 해야겠다고, 이제 뉴욕까지는 비행시간이 기니까 좀 편하게 하겠다고 몇 사람 못 앉는 자리를 예약을 해가지고 탔어요. 근데 그게 욕심이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옆에 갓난애가 탔는데 14시간 비행 중에 10시간을 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참 무심한 사람이에요. 보통 그러면 앉잖아요. 알으면 안 울잖아요. 근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애를. 그냥 이렇게 아주 강하게 키우더라고, 애를. 너무 강하게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러느니 했지.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울 수 있구나. 근데 이게 2시간, 3시간 지나니까 이 단전에서 뭔가 이렇게 쭉 생겨요. 예. 단전에서 이게 뭔가, 예? 올라와가지고, 이 단전을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갔던 것이 막 올라와. 그래가지고는 막,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고, 여기서 뭐가 막 방금 이렇게, 예? 터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6시간, 7시간 지나니까, 이거 왜 이럴까? 순간적으로 내가 왜 이럴까?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러니까 내가 피곤해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는 생각이, 야, 이게 아기를 하나 키운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평소에 혼자 살아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초를 이제 겪는데, 아, 애 키우는 게 참 힘드는구나.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이 저 아이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쭉 내려놓으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한 축원을 한번 쭉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와가지고 이제 애를 안고 이렇게 얼르니까 좀 들으더라고요. 근데 너무 울어요. 또 기가 막히게 알대, 그거요. 원래 그런가요? 안 오면 안 우는데, 의자에 딱 놓는 순간 자다가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울어 제끼는 거예요, 또. 그런데도 기존에 들었던 울음소리와 다르게, 아,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그게 이제 싫은 경계가 나타나니까, 그거를 거기에 딱 마음이 들러붙으니까, 다른 것이 전혀 밥맛도 없고, 중간중간에 뭐 먹을 게 나오잖아요? 맛도 없고, 이걸 어디서 나가자니. 나갈 데도 없고. 이건 하늘 안에, 하늘 위에 날아가는데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 다르게 고정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 울음소리도 덜 들리고, 내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자꾸 안쪽으로 보는 연습을 하니까 훨씬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교롭게도 오는 비행기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는 비행기를 딱 탔는데, 제가 8번인데, 7번에 아기가 딱 탄 거예요. 그것도 연령대가 비슷한, 안아주지 않으면 우는 그런 연령대. 딱 보니까 한 12개월? 좀 넘었을 것 같은데, 돌은 좀 지났을 것 같은데,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올 때 그 아기는 너무 순한 거예요. 단 한 번 안 울었어요. 단 한 번 안 울고 혼자 잘 놀고 놀다가 자고 놀다가 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낙동 경계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아주 소소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가래를 설명하다가 여기 갔는데 가래라고 하는 것은 신은 경계 만나면 자꾸 더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를 자꾸 내가 더 취하게 하려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려 하는 에너지가 발동하는 게 엄력인 거죠. 그 무명과 가래 때문에 내 마음에 문이 딱 닦여가지고 이 안에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 갇혀있는 거죠. 이런 문을 활짝 열어야죠. 활짝 열어야 무량공덕 생명이 그 빛이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녹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들이 생기면 밖에서 그러한 힘을 받아서 그 역경과 근심과 걱정을 녹여내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광덕큰 스님께서 출발점이 뭐냐면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그러한 출발점이 내 마음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순수 불교인 것이고 이래서 새로운 불교의 시작을 알리신 거예요. 우리가 명확하게 명료하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은 무량공덕 생명 그 당체다.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무량공덕 생명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에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있을 때마다 무량공덕 생명 부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다반사죠. 다반사예요. 우리의 삶은 괴로운 게 당연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라고 그랬잖아요. 일체계고. 모든 거 다 괴로움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죠. 행복한 게 중요하죠. 괴로운 과정 속에서 이런 무량공덕 생명을 딱 알아차려야지 진짜 행복한 거예요. 괴로운 삶이지만 괴로운 중생의 업으로 내가 살고 있지만 그 안에 그 영롱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무량공덕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지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를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있고 많이 먹고 좋은 거 걸치고 또 이렇게 의술에 돈 받아가지고 잘 당겨가지고 포통포통하게 만들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팽팽하고 맑으면 뭐합니까? 이 아내가 늘 근심 걱정으로 골망하고 있는데 나의 그러한 무명과 욕심 때문에 이 안에는 점점 그 빛이 꺼져가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무량공덕 생명의 빛을 활발 타오르게 그 빛으로 내가 모든 근심 걱정을 녹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매 순간에 마바냐 바람이라면서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감사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뭐 이 무량공덕 생명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어느 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얘기 아니라 너무 절절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을 늘 쫓겨다니는 중생의 삶을 끝내는 그 순간 거기에는 무량중독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이 생의 인연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 무량공독 생명 부처님 가운데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3개월간 바람일 정진을 통해서 이걸 자기화해야 된다. 그럼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은 나의 무량공독 생명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모든 인연 무중생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거 보면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먼저 시작돼요. 그게 누구예요? 남편, 부인. 그러고 나니 뭐 사랑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저 인간, 정 때문에 산다 그래. 정 때문에 산다. 그러면 이제 자녀들하고도 갈등하는 게 많고 또 갈등하는 게 친족들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웃들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많죠.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대립하고 하는 그것도 내 마음의 문을 닫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귀를 열어야 돼요. 귀.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이 안 되고 제일 먼저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마음을 관찰해 보면 귀부터 닦입니다. 안 듣게 돼요. 딱 귀 막고. 자기 말 말하게 되죠. 귀는 닫고 입만 열려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렇게 되고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듣고 둘이 서로 말만 하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존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귀를 열어야 된다.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는 모든 인연 중생들을 존중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나의 참생명인 참성품 무량공덕생명을 아직 아까 말씀드린 무명과 가래로 인해서 아직 성취하지 못함을 참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도 운망주라든지 뭐 시박행을 해가지고 그걸 참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내가 아직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임을 체득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참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그러한 무량공덕 생명 부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인연 중생을 존중합니다. 나의 참성품 무량공덕 생명을 성취하지 못함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아침마다 늘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면 내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되고 내 삶이 바뀌게 되면 나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심 걱정을 받아들인 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이 내가 무량공덕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순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공포심이죠. 두려움이 없으면 뒤바뀐 생각을 안 합니다. 뒤바뀐 생각을 안 해. 어떤 눈 사물이든 발을 보게 되죠. 뒤바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몽상을 하게 되죠. 몽상. 엉뚱한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몽상은 자기 업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고 엉뚱한 결정을 하게 되고 엉뚱한 인연들을 불러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무량공동 생명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제는 내 생명 무량공동 부처님의 가피를 마음 가득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마마냐바라미를 성취할 수가 있다. 마마냐바라미 성취가 돼야 내가 이생뿐만 아니라 그새 세세생생 거듭하면서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수 있다. 내가 예언컨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불과 형제들은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분들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든 부처님이 되실 그러한 존재들이다. 왜냐? 여러분 가슴가슴마다 마음마다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네. 삼가 열심히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법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